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양세찬 씨, 장도현 씨가 어디 가는 바람에 네. 더욱더 좋은 분들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민 씨, 그리고 원아미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잖아. 좋습니다. 아주 호흡들이 아주 착착. 개그맨들은 사실 그 언제 어디서 하나 봐도 이 네. 호흡들이 있어요. 이 안에 숨어 있는 호흡들이. 네. 네. 쫙쫙 웃습니다. 인사부터 한번 쭉 한번 달려볼까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분들은 사실 그게 없으니까. 네. 네. 아 있어요, 있어요. 아 그래요? 다들 자기 본인만의 인사 있으시죠? 아 있죠, 그러니까 있죠. 개그맨식으로 인사할 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아 네, 네. 자 그럼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리바리 양세바리 에블바리 셔터바리 레스바리 커먼바리 제주도인 다그바리 개그맨 양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니비니 윤영빈이 내 머리엔 해골빈이 A4용지의 손가락이 빈이 영국에는 미스터빈이 안녕하세요 윤영빈입니다. 예! 그렇게 빨리 안 해도 되는 거죠? 어, 그럼요. 이제부터는 네. 이제 템포 낮추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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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세요. 누구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음악의 기본은 도레미, 설거지의 기본은 소세미, 개그계의 기본은 오나미. 안녕하세요. 개그계의 송인교 오나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기 다 좋은데 마지막에 개그계 송혜교라고 하신 거예요? 네네네. 항상 이렇게 해왔어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송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개그계 송혜.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거지 씨, 아, 저 창민 씨,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좋은 배우 감사합니다. 네, 자, 정찬민 씨. 네. 네. 안녕하세요, 미니 누가 미니? 앞에서 미니, 뒤에서 미니, 옆에서 미니, 왼쪽에서 미니, 오른쪽에서 미니, 아무도 안 미니, 배턴 미니, 미니 정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야. 이 미니라는 이름이 참 좋은 게 그 네. 어디서 미는 것만 붙이면 되네요. 그래서 미니 왜 자꾸 여기저기서 미니? 마지막에 배털 미니. 배털 미니. 아니 그 정찬민 씨는 지금 사실 목소리만 들으면 네. 조금 좀 이름만 들어서는 조금 가물가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네. 영인 시장님이 나오시니까요. 네. 네. 아 진짜. 우리 네. 정수민님이 정찬민님 누군가에서 찾아봤는데 황해에서 고객님 했던 분이네요. 분장 안 한 얼굴 멀쩡해서 몰라봤어요 하셨습니다. 네. 어, 그때도 분장 안 하시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코너 할 때도 분장을 안 했는데 네. 네. 아무튼 뭐 아, 감사합니다. 원래 코너 할 때도 분장을 안 했어요? 네. 아, 일부러 더 약간 살리려고? 네. 메이크업조차 안 했습니다. 아. 네. 아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간만에. 아 그거 갑자기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정순이 고객님 제가 보이스피싱 해드릴게요. 어 저도 앞에서 처음 듣네. 신기하네요. 예, 예. 하셨어요. 아, 아니 찬민 씨는 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네. 유영민 씨가 네. 그 라디오 하면서 네. 어, 우리 정찬민 씨 이름이 좀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아, 네네네. 어떤 아니, 안 좋은 얘기들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뭐 안 좋은 얘기죠. 일단 집이 그렇게 난장판이라고. 아, 예. 그 정도면 좋은 얘기했네요. 예. 어, 그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계신가요? 예, 그지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집이 정말로 지금 집은 그나마 괜찮은데 예. 그 이전 집에서 예. 청소를 하던 와중에 아 이런 얘기 진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구더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아, 네. 와. 아니 근데 음식물 좀 안 치우다 보면 자취생이 그런 거 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올 수가 있어. 옷 사이에서 나왔다는 거야 네. 아니면 뭐 그냥 그 하수구에서 그 싱크대 하수구에서 나왔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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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더 할까요? 그럴 수 네. 있죠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든 좀 멀쩡하게 이렇게 네네네. 입고 나올 줄 알았는데. 아 그럴 줄 알았다고요? 네. 예. 안에 폴란티까지 껴입었으니까. 예. 어. 아니 오늘 의상이 뭐예요 이거? 아 이거 항해할 때 입던 건데 네. 예. 약간 저기 저 연변 사람 느낌으로 네. 그 항해 영화배우 하정우 씨 느낌 좀 내봤습니다. 어. 예. 아니 이게 나름 그 안에 입은 메이크업 보니까 또 비싼 메이크업 또 입었네요. 안에. 네. 골프웨어. 예. 네. 배우가 뛰어다니는 골프웨어. 어. 네. 입었습니다. 이야. 아 정말 김영민 님이 네. 남이 언니랑 세영 오빠 오늘 커플룩 같다고. 그러네. 그러네요. 핑크빛으로. 자, 이걸 당장 찢어버려요. 여보세요. 이거 네. 막대하지 마세요. 허경환 네네. 씨가 들으면은 당장 달려올 수도 있어요. 네. 안 달려온다에 1000억. 안 달려온다에 1000억. 아, 무슨 소리예요? 고마움 표시한다에 2000억 걸렸어요. 아, 정찬민 씨랑 그 허경환 씨는 같은 고향 선후배로 너무 친하잖아요. 네. 부모님, 아, 통영 출신이에요? 네. 부모님도 같은 개모임을 하시고. 네. 아~ 네. 동네 후배예요. 네. 어, 그러면 좀 많이 좀 챙겨줘요, 허경환 아니요. 씨는? 안 한다에 1000억 걸렸어요. 약간 좀 약간 그 허경환 씨가 아웃사이드 느낌이 살짝 있어요. 네. 그죠, 그죠. 약간 혼자 약간. 네. 네.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